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37번째 토픽은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바이오 시밀러는 매우 복잡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는 박테리아, 이스트, 셀과 같은 리빙 시스템에서 생산됩니다. 리빙 시스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그러므로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스몰 모레큘과는 달리 생산된 바이오 시밀러는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스몰 모레큘의 예로 아세틸 살리실릭 애시드, 아스피린과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인 모노클론 안티바디의 크기 비교를 하면 한눈에 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 Act는 Public Health Service Act, PHS Act를 개정하여 FDA가 승인한 Biological Product와 Highly Similar한 Biosimilar 제품이나 Interchangeable한 것으로 입증된 Biological Product의 Abbreviated Approval Pathway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BPCI Act로도 불립니다. BPCI Act 하에서 의뢰자는 PHS Act 351K 항목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PCI의 목적은 해치왁스만 Act로도 불리는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와 개념이 유사합니다.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는 해치왁스만 어멘드먼트라고도 불리며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505J 하에서 ANDA,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으로 Generic Drug Product를 승인하는 경로를 만든 것입니다. Biosimilar Product는 Originator Product, Reference Product에 비교하여 매우 유사함을 Highly similar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Highly similar하다는 것은 No clinically meaningful difference,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Biosimilar product가 Reference product에 비교하여 Highly similar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Comparative structure, Functional characteristic 등을 통하여 Analytical similarity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물 실험으로 Toxicity와 Safety Profile의 Comparative Assessment를 하게 되고 Comparative Clinical Pharmacology Study는 PK/PD Study를 통해 인체에서 유사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Comparative Efficacy와 Safety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Clinical Endpoint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 Immunogenicity 등이 Reference Product와 비교할 때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Originator Product, Reference Product는 351A Regulatory Pathway를 통해서 허가되며 이 경로는 Standalone Application이라고도 불리며 Efficacy와 Safety를 증명하는 많은 시험이 필요합니다. Biosimilar Product는 351K Regulatory Pathway를 통해서 허가되며 Reference Product와 비교하여 Biosimilarity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고 독립적으로 허가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Reference Product에 비교하여 요구되는 시험의 수가 적으므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Biosimilar Product는 Reference Product에 비교하여 동일한 Strength, 동일한 Route of Administration, Dosage Form, High Quality Standard를 가져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프로덕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 요건은 Analytical Data입니다. Analytical Data는 Structural Similarity, Functional Similarity, Receptor Binding, Biological Activity 등에서 Highly Similar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Comparative Analytical Study는 Proposed Biosimilar와 Reference Product 간의 Structural, Functional Characteristics를 면밀히 비교하는데 이를
크리티컬 퀄리티 어트리뷰트라 부릅니다. 이러한 크리티컬 퀄리티 어트리뷰트는 프로덕트의 전반적 품질과 클리니컬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크리티컬 퀄리티 어트리뷰트의 선정은 레퍼런스 프로덕트와 알려진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산자는 클리니컬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와 언서튼티 정도를 고려하여 퀄리티 어트리뷰트의 순위를 매깁니다. 이는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PK, PD, 세이프티, 에피커시, 이뮤노제니시티 등을 포함합니다. 생산자는 피지코 케미컬 스터디를 수행하는데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하이 오더 스트럭처, 임퓨러티와 같은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평가합니다. 생산자는 또한 펑셔널 스터디를 수행하는데 바이올로지컬 펑션에 영향을 줄수 있는 타겟 바인딩, 타겟 뉴트럴리제이션과 같은 퀄리티 어트리뷰트를 평가합니다. 바이오시밀러 프로덕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 요건은 애널리티컬 데이터입니다. 이외에도 애니멀 스터디, PK/PD 스터디와 같은 클리니컬 파마코로지, 그리고 어디셔널 클리니컬 스터디가 허가 심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바이오시밀러 프로덕트의 승인은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의 토탈리티 오브 에비던스를 검증하여 결정됩니다. 레퍼런스 프로덕트는 FDA가 승인한 오리지널 프로덕트이며 처방자가 처방합니다. 바이오시밀러 프로덕트는 레퍼런스 프로덕트에 비교하여 하일리 시밀러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이 증명되어 승인된 프로덕트로 처방자가 처방합니다. 인터체인지어블 프로덕트는 레퍼런스 프로덕트에 비교하여 하일리 시밀러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이 증명되어 승인된 프로덕트이면서 스위칭하거나 alternating 하는 것으로 인한 efficacy와 safety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 승인된 제품으로 처방자가 처방하지만 약국에서 처방자의 관여 없이 대체 조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스위칭하거나 alternating 하는 것으로 인한 efficacy와 safety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임상시험 디자인의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 Guidance for Industry, Question and Answer on Biosimilar Development and the BPCI Ac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DA 허가를 받은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는 FDA 퍼플북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 바이오시밀러 프로덕트인지 인터체인지어블 프로덕트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